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아글레오 레마 4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앞에 두 개는 21년 6월 25일에 구매했던 사무실에서 키우다가 하나가 죽어가길래 급히 집으로 갖고 온 거고요. 뒤에는 22년 10월 한 23일인가 25일쯤에 산 아글레오 레마 엔젤과 스노우 화이트인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지리용의 경우는 이제 겨우 얘네들이 거의 죽다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 커졌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인데 얘는 아직 분리하기 어렵고요. 얘는 오로라, 아글레오 레마 오로라 얘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됐죠. 아유. 보이시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여러 개로 자랐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화분 두 개나 세 개로 옮길 거고, 얘는 지금 이제 겨우 하나, 그러니까 스노우 화이트는 이제 하나 지금 나고 있고요. 얘는 아글레오 레마 엔젤 얘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얘도 화분 두 개나 세 개로 분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분 분갈이를 하려 하는데 화분이 지금 없어서 구매하러 나갔다 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중지하고요. 이 아글레오 레마 지리홍, 아글레오 레마 오로라, 아글레오 레마, 스노우 화이트, 아글레오 레마, 엔젤 중에서 스노우 화이트는 스노우 화이트하고 지리용은 이제 겨우 새끼 하나 분리됐기 때문에 걔네들은 아직 전혀 분갈이 못하겠고요. 21년도에 샀던 6월에 샀던 아글레오 레마 오로라하고 22년 10월 말에 샀던 아글레오 레마 엔젤 얘네들은 화분 세 개나 두 개로 분갈이 하려 합니다. 그럼 분갈이 하는 방법은 항상 대부분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화분에 깔망을 깔고 그다음에 세척 마사토를 깔고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 국가가 그 관리한다는 원예용 상토 3대 펄라이트 1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 밑에 3분의 1 정도 깐 다음에 거기다가 유기질 비료를 넣고 다시 위 깔고 얘네들 뿌리 다치지 않게 잘 집어넣어서 깐 다음에 사실 저는 그 다음에 또 중간 어느 부분에서 또 유기질 비료를 떠넣습니다. 그리고 계피가루를 넣고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또 흙을 덮고 최근에는 또 총진싹 그것도 넣기도 하지만 안 넣기도 해요. 원래 그 총진싹은 아직 제가 공부를 잘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사서 사용은 해보는데 총새벌레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아이를 심었다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살짝 올리고 물을 계속 뿌리면 물의 힘에 의해서 흙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좀 올라오니까 그 뿌리 사이에 그 공극을 메워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분갈이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 과정을 생략하려고요, 분갈이 과정은. 그리고 썸네일의 형식이 되는 그 앞에 거는 분갈이한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두 개는 이두 개라 그러면 또 하여튼 사형제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잘 자란 이 오로라하고 이 엔젤하고는 화분 두개 또는 세 개로 분리해서 하나를 사무실로 다시 가져가려 합니다. 사무실에서 죽을까 봐 갖고 내려왔던 아이들인데 다시 사무실이 또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굉장히 작은데 향도 사실 더안 좋아요. 북향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져가 보려 합니다. 네. 일단, 분갈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중단하려 했으나 그래도 분리하는 거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일단 아글레오 레마 엔젤, 그러니까 22년도, 그러니까 작년 10월 28일에 샀는데, 이 아이들이 물론 항상 매번 그렇지만 저는 가장 그 인터넷상에서 가장 저렴한 걸 삽니다. 물론 가끔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면 또 하나를 사는데 그때는 최저가가 다른 데가 있는데 배송비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 산 거에다가 합쳐서 살때 보면 그때는 조금 더 비싼, 그렇지만 언제나 제일 저렴한 걸 사려고 노력해요. 이거를 이렇게 두들기고요. 아래층에 시끄러울까 봐. 뾰족한 걸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캐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 플라스틱 화분의 경우는요. 이러다 이제 약간 다칠까 봐, 요 잎사귀들이 상할까 봐 걱정돼서 잘안 하기도 하지만, 또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잘 잡고요. 얘를 이렇게 탁탁 쳐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분리해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잠시 아래층이 시끄러웠겠네. 이렇게 하고 얘를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살살살 분리를 해봐야죠. 잘 잡았죠? 여기까지는 그렇고, 요거를 이렇게 살살 잡아당기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나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분리하면은 다 분리가 되거든요. 칼로 자르면 얘들이 조금 다칠까 봐요. 요거는 분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거에 합쳐놓고 얘를 분리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나 되는데요. 이거를 아글레오 레마 얘네들 너무 잘 자라가지고 칼을 이용해서 살짝 한 부분은 잘라야 될것 같아요. 전혀 안 건드리고 하려다가 가위를 소독하고 살짝 조금 분리가 잘안 되는 부분에서 살짝 잘랐습니다. 그리고 얘가 본체 모주, 그리고 이렇게 네 개로 분류했습니다. 네 개로 분류했는데 이거를 세 개로 심을지 네 개로 나누어 심을지는 나중에 썸네일 그첫 화면에 보세요. 이거 하나를 하고요. 3호 화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더 구입한 다음에 그 아글레오레마 오로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